마법의 설탕 두 조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랭켄의 친구가 찾아오는 데모까지 읽어드렸었죠? 자, 마이크 조금만 땡기고요. 당연해요. 숨으세요. 랭켄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에는 랭켄의 남자친구인 막스가 와 있었습니다. 랭켄과 나이가 같은 막스는 앞으로 튀어나온 이 때문에 치아 교정틀을 끼고 있었습니다. 막스가 팔에 안고 온 검은 새끼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받았다. 이름이 조로야. 헤, 우리 같이 놀자. 랭켄이 물었습니다. 순놈이니? 막스는 거실로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이름도 조로라고 붙여주었어. 막스가 물었습니다. 너 혼자 있니? 부모님은 안 계셔? 랭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친구분한테 가셨어. 그런데 왜 저기 너네 아빠랑 엄마 옷이 있어? 아, 급히 옷을 갈아입고 가셨거든. 넌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잖아. 막스가 조로를 바닥에 내려놓자 조로는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막스가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헤, 어때? 넌 저런 거 없지? 랭켄이 말했습니다. 난 저런 거 갖다줘도 안 가져. 얼마나 똑똑한데. 아주 특별한 종자야. 그래?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막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조로잖아. 저 수염 좀 잘 봐. 다른 고양이한테는 저런 거 없어. 랭켄도 지기 싫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난 저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도 갖고 있어. 더 멋있다고? 막스가 고양이와 함께 바닥에 누워 놀면서 말했습니다. 못 믿겠어. 너도 얘 좀 만져봐. 내가 옆에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해. 내 건 훨씬 더 멋있어. 막스가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뭔데? 랭켄은 엄마와의 약속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말 안 해. 막스는 뒤로 벌렁 드러누워 조로를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거겠지. 랭켄은 화를 냈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특별한 거야. 고양이보다 훨씬 더 특별해. 그게 뭔지 어서 말해봐. 안 해. 바보. 네가 바보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있다니까. 그럼 그게 뭐야? 난쟁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랭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스는 치아 교정틀을 혀로 핥으며 랭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거짓말. 없으면서. 랭켄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있다니까. 막스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작은데? 랭켄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크기를 가늠해 보였습니다. 막스는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 살아있어? 응. 어디에 있는데? 지금은 숨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와서 말도 했었어. 막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 난쟁이가 너에게 왕관도 주고 황금 목걸이도 줬겠지?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면서 말이지. 바로 그 순간 조로가 비명을 지르더니 번개처럼 잽싸게 소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며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싹둑싹둑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듯 야옹 하고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수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스는 고양이를 안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불쌍한 우리 조로. 랭켄은 고소한 듯 웃었습니다. 물론 내 난쟁이들이 그렇게 한 거야. 너도 네 눈으로 똑바로 보았지? 아주 위험한 난쟁이들이야. 막스는 얼굴이 큰
한방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막스가 가버리자 랭케는 엄마와 아빠를 다시 불렀습니다. 잘하셨어요. 끝까지 고양이를 갖고 호들갑을 떠는 꼴이라니. 소파 밑에서 밖으로 걸어 나온 엄마와 아빠는 두려움을 사귀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여기로 들여보낼 수 있니? 자칫하면 잡아먹힐 뻔했잖아. 랭켄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까 구급상자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왔기에 망정이지. 어쩐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니.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야. 랭켄이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 안 먹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생쥐로 착각했겠지. 랭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로가 엄마와 아빠를 생쥐로 착각해서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착각을 했든 안 했든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더라면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뻔했어. 랭켄은 고양이가 엄마와 아빠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말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랭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넌 고아원으로 가야겠지. 너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랭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엄마와 나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그렇지만 랭켄은 그렇게 하기도 싫었습니다. 랭켄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실에는 기념품과 값비싼 유리잔, 도자기로 만든 인형들이 들어있는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손만 대면 고개를 숙이는 부처상, 손으로 흔들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베니스 풍경 유리공, 꽃바구니를 든 정원사, 아빠가 퀘닉스 슈프링거 장기 클럽에서 우승해서 받아온 황금 말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랭켄은 아빠와 엄마를 장식장으로 옮겨놓고 말했습니다. 이곳이라면 안전할 거예요. 물건을 깨뜨리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혹시 사람들이 오면 인형들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말한 다음 랭켄은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장식장 안에서 아우성을 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랭켄은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가서 반쯤 열어놓은 통조림에 든 정어리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랭켄, 나 프란치스카야. 기억하니? 프란치스카 프라게 잘켄 요정. 나 그 사이에 이사했단다. 혹시 나를 찾아올 일이 생기면 바람거리 7번지 지하실로 와. 그렇지만 미리 말했듯이 두 번째 상담을 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해.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이상 안내방송이었어. 여자의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지루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랭켄은 라디오를 끄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손가락으로 코를 후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으스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랭켄은 다시는 그 여자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엄마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사실 랭켄은 바람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랭켄은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닫고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7시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랭케는 그동안 열쇠를 갖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열쇠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장식장 안에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 앞 계단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밖에서 긴 밤을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랭켄에게는 콧물을 닦을 휴지조차 없었습니다. 배도 많이 고팠지만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을 테고 설령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가게 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비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랭켄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복도에 열린 창문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이 날아와 몇 번 빙빙 돌다가 랭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랭켄은 종이에 적혀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려. 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 어서 날 찾아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누가 쓴 걸까? 랭켄은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적혀있는 글도 읽었습니다.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려봐. 그리고 그것을 따라와. 이해할 수 있겠지? 어서 서둘러, 푸푸요. 푸푸요는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의 약자가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문장도 그 요정이 보낸 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랭켄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바삐 서두르느라 썩 잘 접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접은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비행기를 위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땅에 떨어지지는 않고 공중에서 계속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랭케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종이 비행기가 사람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랭케는 자동차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턱대고 길을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웅덩이에 발이 몇 번 빠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딪혀 핀잔을 듣기는 했습니다. 서서히 밤이 되어갔고 랭켄은 계속 비행기를 쫓아갔습니다. 비행기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다가 랭켄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며 랭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랭켄은 옆구리가 아파오고 증기기관차처럼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더 어둡고 적막해져 갔습니다.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바람은 더 세게 불어왔고요. 어느 집 대문에 거의 부딪힐 뻔했네요. 그러다가 검은색 글씨로 커다랗게 7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쇠로 된 판에 이런 글이 적혀있었죠. 원한다면 두 번째 상담을 하세요. 대문이 저절로 열렸고 바람이 랭켄을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랭켄은 넘어질 듯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밑이 꽁꽁 얼어 있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죠.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호수가 이제는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카누도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완전히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랭켄은 섬까지 가는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살 걸어갔습니다.
얼음이 가끔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곧 깨질 것처럼 보였죠. 발이 꽁꽁 얼었을 무렵에야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땅바닥이 카펫이 깔린 방이 되었고 프란치스카 프라기차이켄 요정은 자꾸 틀려서 죄송해요. 요정은 다리가 세 개 달린 둥근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묘하게도 한낮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뻐꾸기 벽시계에서는 진짜 뻐꾸기가 나와 12번 뻐꾹 하고 울었습니다. 시계의 숫자는 여전히 모두 12였습니다.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이 랭켄을 보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원칙적으로 낮 12시에 시작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랭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해할 수 있겠지? 아니요. 기분 좋았니? 랭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네 엄마 아빠의 키는 자꾸만 작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너희 엄마 아빠를 성냥갑 같은 데다 보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돋보기나 현미경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거 참 재미있겠지? 랭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 계속 그렇게 지내야 하거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로 계속 이렇게 지내길 원하니? 어서 네 생각을 말해봐. 랭켄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요정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요정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네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단다. 혼자 생각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해.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켄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요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네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야. 아주 재미없는 일이지. 물론 네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야. 네가 그 방법을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와서. 계속할게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네가 나한테 상담했던 때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는 있단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가 마법의 각설탕을 엄마 아빠의 찻잔 속에 넣기 직전의 순간으로 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희 엄마 아빠도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네가 찍었던 사진도 찍지 않은 걸로 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게 되는 거야. 단지 너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거야. 게다가 그 순간부터는 내게도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넌 생각을 바꾸고 각설탕을 차에 넣지 않을 수도 있어. 랭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그런데 마법이라는 게 의례 그렇듯이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두 번째 상담을 할 때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었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은 손가락 12개로 탁자 위를 두드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랭켄이 호기심을 나타내자 요정이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설탕을 직접 먹어야 해. 지금 당장. 그게 유일한 방법이란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아니, 미안하지만 안 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도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집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순간 설탕이 네 엄마 아빠의 찻잔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게 보통 평범한 설탕이 아니라는 건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설탕을 먹으면 엄마와 아빠한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내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 키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만약에... 재난 문제 때문에 녹화가 끊어졌었어요. 자, 언젠가 우리가 이 날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오겠죠? 무슨 재난 문자? 코로나 말이에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뭐요? 만약에 네가 네 엄마 아빠의 말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면 괜찮아. 정말이란다. 아, 네. 랭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고 요정 역시 그랬습니다. 한참 만에 랭케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요. 내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기로 하자.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난 널 설득할 생각이 없단다. 요정은 시계를 흘낏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어차피 10초밖에 남지 않았어. 10초만 지나면 이미 늦어버린 일이 되니까 결정은 내려진 거나 다름없구나.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투쟁을 하던 랭켄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시간을 돌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요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곧게 펴서 뻐꾸기 시계의 바늘을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랭켄이 본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랭켄의 비밀. 비밀은 없다. 마지막 장일 것 같죠? 병에서 코르크 마개를 뽑을 때 나는 소리 같은 뻑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랭켄은 거실에 와 있었고 엄마는 과자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고 아빠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 랭켄의 손에는 각설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랭켄은 설탕을 입속에 넣고 깨물어 먹었습니다. 엄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랭켄, 설탕 몰래 먹지 마라. 이빨 상해요. 랭켄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물었습니다. 뉴스 좀 봐야겠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나? 랭켄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아빠. 엄마와 아빠는 이상하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랭켄? 어디 아프니? 랭켄은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자, 이리로 와서 우리랑 같이 차 마시자. 몸에 좋은 잘한다. 네, 엄마. 랭켄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안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런 랭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느새 철이 다 된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영원히 비밀이기 때문에 랭켄은 엄마와 아빠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던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아빠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랭켄, 너를 계속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네, 아빠. 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주 낯선 애가 된 기분이야. 우리 딸 랭켄이 아닌 것 같구나. 정상적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가끔씩 거역하거든. 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없니? 없어요, 아빠.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주 가끔이라도 말을 안 듣겠다고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다시 널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말이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랭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뻔한 결과가 나타날 테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엄마와 아빠의 말을 거역해야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그렇게 싫으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우리한테 털어놓으렴 랭켄. 엄마 아빠에게는 아무 말이나, 아 죄송해요. 엄마 아빠에게는 아무 말이나 솔직하게 다 해도 되는 거야. 결국 랭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각설탕에 얽힌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요정 정말 못됐구나. 아빠가 말했습니다. 맞아.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어. 엄마가 랭켄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불쌍한 것, 아무 걱정 말아라. 아빠는 현명하니까 분명히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여보? 물론이지. 아빠가 헛기침을 한 다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아빠는 방을 왔다 갔다 했고, 랭켄과 엄마는 그런 아빠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다섯 바퀴 채 돌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 설탕은 자동차가 기름을 먹는 것처럼 몸속에서 소화되게 되어 있어.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지. 설탕은 그러니까 네 몸속에 들어있는 동안만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더구나 설탕은 근육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네 몸에서 빠져나갔을 거야. 랭케는 울음을 쫙 그치고 코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빠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말을 한번 거역해봐. 연습으로 말이야. 네, 아빠. 그렇지만 만약 잘못되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로 거역해보렴.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랭케는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한테 진짜 명령을 내려보세요. 아빠가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장 이 자리에서 제주를 넘어봐. 랭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주 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아빠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현명했습니다. 그 후 그 사건은 랭켄 가족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랭켄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은 랭켄의 말을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랭켄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을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해둘 건 랭켄은 그날 이후에도 제주 넘기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시킬 때도 하고 시키지 않을 때도 했지요. 네, 책을 옮기고 나서가 나오니까 본문은 다 읽었네요. 자, 세계적인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의 그림은 진드라 차페크라는 분이 그렸네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좀 그림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해서 읽었는데 아유 읽다가 너무 많이 틀리고 해서 죄송해요. 네,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뵐게요. 자꾸 버벅대서 빨리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